아버지. 예. 아버지를 보면 예. 참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것처럼 들어와요. 예. 왜 이 말을 하냐면 예. 예. 지금은 너무 지쳤고 좀 나 좀 봐봐. 딴 것 좀 하지 말고. 예. 그동안에 사시면서 아버지가 해볼 거 안 해볼 거 당할 거 안 당할 거를 다 겪어봐서 지금은 내 인생을 그냥 내려놓고 포기를 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라는 인생을 그냥 사는 그런 기분이 들고 아무것도 있잖아 그냥 없으니까 기대치를 안 한다고 그래야 되지 내 인생에 응? 큰 돈도 만져보고 큰 돈도 날려보고 하다 보니까 응? 한량의 끼를 가지고 지금까지 많이 사셨다고 그래요. 그러면서 내 집사람도 많이 속을 썩여보고 내 자식들한테도 원망스러운 아버지의 삶을 살아도 봤다고 그래. 근데 왜 이 말을 하냐면 아버지가 한 30대 그때부터 내 인생이 너무나도 화려했대요. 찬란했대요. 그러면서 지금 날까지 살면서 내가 조금 말을 하자면 정신 차려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대. 맞으면 맞다 아니면 네, 끄덕끄덕 할 거면 그게 맞는 거 아니야. 끄덕끄덕거리면 안 된다고 아버지. 나 혼자 떠들고 네. 있다고. 알았어요. 그러니까 그만큼의 지금 내가 정신을 차려서 10년이 좀 넘었을 때야. 그러니까 내가 정신을 차려서 내 식구들한테 내 새끼들한테 잘해야 되겠다. 내 마누라한테 잘해야 되겠다라는 게 그렇게 긴 시간이 나한테는 들어오지가 않아. 10년이 넘었어요, 그래도. 그러니까는 그렇게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거는 그동안에 정말 있잖아. 말도 못하게 어마어마하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이 속을 썩였다. 여자한테도 당해보고, 뜯겨보고, 주기도 해보고, 또, 내 사업으로도 해보면서, 금전도 탕진을 해보고, 많이 이익도 챙겨보고, 그렇게 삶을 살아왔는데,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, 지금 아버지가 딱히 뭘 점을 보러 왔을 때, 뭐가 정말 근심 걱정이 있어서 들어온 거는 아니라고 지금 예? 그래요. 예, 응? 맞아요, 맞아요.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애인한테 막 미쳐서 있는 것도 아니시고 내 마누라한테 지금 막 소가리를 해서 막 그 이혼을 하니 안 하니 뭐 그것까지는 뭐 이미 모든 게 다 정리가 끝나버렸대요. 예, 예. 응, 예. 모든 정리가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뭐에 꽂혀 있냐면 내가 젊었을 때, 젊었을 때 내 부모한테, 그러니까는 부모도 그렇게 아버지가 많이 이렇게 보지를 못하셨나봐 그랬을 때는 그럼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부모님. 아버지 엄마가 살아 계세요. 그러니까 부모님 일찍 돌아가신 거야. 예, 아버지가 57세인가 돌아가셨어요.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. 내가 효자를 그렇게 효자 노릇을 그렇게 하지를 못했대요. 예. 그러니까 이제서 내 아버지 묘가 예. 잘 있나? 예. 그게 아버지가 지금 꽂혀 있는 거야. 청개구리야. 예. 맞아요. 그러니까, 예, 예.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차라리 못했잖아요.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차라리 내가 내 자식의 노릇을 열심히 하고 만약에 정말로 후회 아닌 후회를 안 할 정도로 했더라면 이런 걱정도 안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어느 정도 연세를 드시고 이제 삶의 어느 정도는 다 살아보시고 난 다음에 내 생뚱맞게 내 아버지의 묘가 잘 있나? 그게 왜 생뚱맞게 이제 와서 생각이 나고 이제 와서 걱정이 되냐. 내가 공들여서 이적을 했으니까 내 자손들도 잘 돼야죠. 그렇죠. 내가 내 실수 하나로 인해서 만약에 그 자리를 잘못 썼더라면 내 새끼들한테 지금 날까지 내 아버지가 잘해준 것도 없는데 마지막까지 내가 내 아버지로서의 아이들한테 인식이 진짜로 못쓸
못 쓸 아버지라는 인식을 바뀌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는 지금 신경을 쓴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맞아요, 맞아요. 예, 예. 이제 와서 아빠의 자리와 아빠의 이름 석자를 내 자식들한테 잘 보이려니까 그게 지금 버거워. 응? 버거워요. 그리고 같이 뭉쳐서 산 지가 별로 오래 안 됐대요. 10년이 좀 넘으세요. 그러니까 같이 뭉쳐서 산 지가 얼마 안 됐대. 네, 네. 응? 그러면서 지금은 아버지가 죽을 만큼의 최선을 잘 해요. 애들한테. 네. 최선을 다 하고 지금 얼마 안 돼서 술술술술 집에서 웃음기가 조금씩 돌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여기에 꽂혀 있는 건 맞아. 근데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. 따로따로 있는 묘를 한 곳에다가 합쳐버렸나요? 그렇죠. 할머니 산소는 그대로 두고 할아버지를 옆으로 모시고 아버지를 옆으로 왔던 얘기죠. 왜 그랬어? 자리가 좋으니까. 명단 자리라고. 직원이. 직원이 명단 자리라고? 네. 직원을 두 사람을 모셨거든. 두 사람을. 따로따로 모셔왔거든. 왜 이 말을 하냐면 아버지는 철쭉같이 지금 이게 자리가 좋다고 믿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자리가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. 햇빛이 잘 들어오는 건 맞아. 예, 예. 근데 나는 햇빛이 잘 들어온 자리가 왜 밑에 바닥이 왜 이렇게 차갑다고 느껴지지? 물 나오는 자리가 아래였는데. 아니 물 나온다는 소리가 아니라 되게 밑에가 스파하다라는 소리 못 들었어요. 물자리가 아니라는 거야. 습하지 않는데. 어? 습하지 않다고요? 네. 근데 분명히 나한테는 이 속을 비쳤을 때는 지금 뭔지는 모르게 내 마음 속에 좀 싸늘하다 그런 기분이 들어요. 근데 그 자리에 이분들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아. 썩 좋지는 않는데 굳이 한 공간에다가 합쳤어야 됐냐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어차피 일은 이미 저질러졌어. 저질러진 것 같고 내가 뭐 안 좋다고 뭐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데 뭐 그만큼 사람을 데려다까지 하셨다는데 근데 2, 3년만 묘를 이장해놓고 2, 3년만 아버지가 거기에다가 많이 공을 좀 들여놔요. 뭔 말인지 알죠? 공을 조금 들여놓고 뭘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 산소에 가서, 그 산소 자리에 가서 좀 공을 들여놓고 난 다음에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래도 아버지가 묘자리는 잘 옮겼다라는 소리가 들리고 그 전에 아버지 묘는 잘 옮겼대요. 뼈가 쭉 하더라고. 물이 흘러막. 그쵸? 네. 아버지 묘자리는 잘 옮겼어요. 네. 아버지 묘자리는 그렇게 네. 썩 좋지는 않았는데 네, 할아버지 산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왜 할아버지 산소를 왜 할아버지 산소를 파니까 물이 쫄쫄쫄 나와. 그러면 거기가 이렇게 다 습한 집안이었어요. 물이 흐르는 곳에 대해서 뼈가 갈 데 없어. 흐르면 새까매.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산소는 잘 옮겼어요. 아버지 산소는 너무 습해가지고 잘 옮겼어. 근데 네. 굳이 다른 자리로 옮기지. 왜 거기에 있던 데다가 합장을 했냐. 자리가 거기가 제일 좋은 자리지. 거기가. 네. 어쨌든 간에 잘 옮겼어요. 그러니까 3년만 잘.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32살인가 3살에 바다에서 돌아가셨어. 젊은 날 돌아가셔서. 그리고 옛날이니까 할머니가 재혼을 했어. 할아버지가 두 분이야. 두 분인데 이제 그쪽에다 얘기를 하니까 그 맨 밑으로 동생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냥 신경도 안 쓰더라고. 그래서 나만 할아버지를 이리 옮겼어. 그러니까 뭐 굳이 내 말은 굳이 이분 묘를 할머니 옆으로 옮겼냐고 내가 아까 왜 그랬잖아. 그러니까 굳이 다른 자리로 옮겼으면 좋았을 텐데 자리가 없어서 옮겼다고는 하지만 내 무당으로 봤을 때는 그 자리는 그다지 좋지는 않다고 그러니까 3년만 옮긴 자리를 좀 많이 공을 들여놓고 나면 그래도 많이 자중이 돼. 그렇게 해놓고 나면 아버지가 지금 날까지 너무 화려한 인생을 살아온 게 마지막에는 그래도 좀 자리에 뿌리를 이제 내려서 애들한테 그래도 싫은 소리는 듣지는 않을 일이 분명히 있어. 그리고 애들이 이제 점점 가는 길에
조금씩 이제 풀릴 일이 있어요. 알았죠? 아주 잘 나가요. 걔가 아. 풀릴 일이 네. 있다고. 네. 오케이? 예, 더 잘 나가면 되지도 않아. 거짓말 나가면 돼 있어. 내가 봤을 때. 알겠어요. 됐죠? 예.